김현정 앵커가 예. 소위 말하는 X파일 질문해가지고 얼마나 파장이 컸어요. 중요한 건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. 저는 그냥 2년 동안 아쉬운 점이 뭐가 있으십니까? 라는 질문에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2년간 그 국정원에서 꼭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좀 요거 하나는 아쉽다. 뭐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? 사실 이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, 기업인, 언론인 등 X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.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정원, 우리 직원들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말씀 안 합니다. 관련 발언은 더 이상? 예, 안 해요. 질문하지 마세요. 아니, 나는 의도적으로 했어요. 왜냐하면 그게 절대 활용돼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이 불행한 역사의 그러한 문건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대통령이, 어떤 국정원장이 유혹을 느껴서 공개를 했을 때 큰 파장이 오기 때문에 예. 이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파기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질문을 안 하셔. 안 하시다가 그렇게 물어서 아 그게 아쉽다. 아 그럼 그럼. 뭐가 제가 잘못했습니까? 아, 말씀을 해보세요. 말씀을 해보세요. 말씀 잘하셨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국회의원들한테 소신을 계속 밝혀 오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. 알아요.